그 다음에 여기 우측에 차트를 한번 띄워보도록 하죠. 자, 아래쪽에 쭉 내려보면요. 데이터 관련된 부분에 차트라는 게 있습니다. 얘를 여기다가 두 개의 차트를 그릴 거니까 두 개를 이렇게 딱 집어넣습니다. 차트를 선택을 하고요. 프로퍼티 창에 쭉 우측 하단에 프로퍼티 창쭉 내려보면 다섯 개의 컬렉션이 있는데요. 이 차트라는 게 C#에서 그래프 그리는 메커니즘이 생각보다 상당히 복잡한데 그 가장 간단하게 할수 있는 노칸다의 취향이 반영돼 있으면서도 가장 간단하게 그릴 수 있는 수준으로만 할 테니까 자 먼저 타이틀이라는 컬렉션을 딱 누릅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추가해서 여기 보면 항상 텍스트라는 것을 유심히 보면 됩니다. 텍스트 있죠? 여기다가 이렇게 씁니다. 온도 도시. 그리고 아래쪽에 좀 내려보면 또 폰트라는 게 보일 겁니다. 여기서 폰트 사이즈를 조금 눈에 띄게 한16 정도 해서 확인하면 여기 온도 이렇게 나온다 그죠? 그러니까 타이틀이라고 하는 것은 제목에 관련된 컬렉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시리즈라고 하는 컬렉션하고 차트 에어리어라는 컬렉션이 있는데요. 시리즈는 안에 그 그래프 안에 들어가는 데이터 셋을 관장을 하고 차트 에어리어는 그래프 축을 관장을 하는 녀석입니다. 조금 이따가 하나하나씩 필요하게 될 건데요. 먼저 시리즈 컬렉션 부분을 선택을 해보면 시리즈가 한개 디폴트로 들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셋이 왜 컬렉션 타입으로 되어 있냐면요. 우리가 차트라고 하는 것은 거대한 그래프의 집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안에 작은 서브그래프가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C#에서 말하는 차트는 그냥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워크스페이스를 말하는 겁니다. 차트 에어리어가 여러 개라고 하는 것은요. 그래프 축이 여러 개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 다음 요 안에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겠죠. 그런데 그래프가 이렇게 한 라인으로 그려질 수도 있고 두 개의 라인으로 그려질 수도 있고 두 개는 라인인데 나머지 하나는 막대 그래프로 그려질 수도 있고 하나의 차트 에어리어에 여러 개의 데이터 셋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런 관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트가 생각보다는 만만치가 않은 녀석인데 오늘은 차트 하나에 차트 에어리어도 하나고 시리즈도 하나고 모두 한 개씩 있을 거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부분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컬렉션이라고 하는 부분이 배열적으로 사용을 하는 느낌이기 때문에 여러 개 있는 것들 중에 제일 첫 번째 있는 녀석을 호출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볼 것은 아래쪽으로 쭉 내려서 차트 타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눌러보면 어떤 차트를 그릴 건지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라인, 꺾은 선 그래프입니다. 이거 지정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이거는 제 그냥 개인적인 취향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먼저, is value shown as label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true로 하게 되면 차트의 그래프가 그려지면서 그 포인트, xy 값에 그 x에 대한 y 값이 그래프의 출력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is visible in legend, 그러니까 범례를 표시할 거냐 말 거냐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하나의 차트 에어리어, 하나의 시리즈이기 때문에 굳이 범례를 표시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펄스로 해서 그래프를 좀 널찍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죠? 그런데 얘를 실행을 시켜보면, 자, 아무것도 없죠? 비어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값을 이제 추가를 해주면 그래프가 드로잉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시간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건데요. 그 다음 지금 이게 눈에 잘안 보이는 상태일 거기 때문에 화면 무시하고, 일단은, 잠깐만요. 얘를 폰 밖으로 빼서, 일단은 이런 상태로 두고, 약간 좀 무식하긴 하지만, 요런 느낌으로 먼저 한번 진행을 해보죠. 자, 그럼 아까 메시지 수신부로 가서 온도 부분부터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온도 그래프를 그려보자. 온도 그래프는 지금 차트 1이라는 데로 지금 구현을 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먼저 값을 단순히 한번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값을 집어넣을 때는 차트 1하고 점을 딱 찍어보면 다섯 개의 컬렉션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중에 데이터를 관장하는 게 제가 시리즈라고 했죠.
그런데 그냥 시리즈만 호출을 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개의 시리즈들 중에 첫 번째 놈. 요런 식으로 이제 아까 배열적으로 선언이 돼 있으니까 컬렉션은 이런 식으로 이제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포인트라고 하는 걸 선택하고 add xy를 통해서 x 값과 y 값을 집어넣으면 될 건데요. 우리가 그래프에서 y 값은 지금 온도 값으로 픽스가 돼 있는 상태인데 저는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역적으로 int 간단하게 temp x라고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이 값은 온도에 관련된 토픽이 한번 호출될 때마다 제일 끝 지점에서 인덱스가 하나씩 올라가는 겁니다. x 값이 시간에 따라서 하나씩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이 값이 x 값에 해당이 되고 y 값에 온도 값을 이제 집어넣어 주게 되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게 될 건데 더블로 넣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블로 집어넣도록 할게요. 더블로 바꾸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더블 value라고 하는 부분에다가 received message가 스트링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냥은 안 들어가겠죠. 앞에 이렇게 씁니다. 더블 점 파즈. 자, 이렇게 쓰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밸류를 여기다가 딱 집어넣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온도 값이 날라오면서 그래프가 찔끔찔끔 그려지게 되는데요. 저는 이런 타입의 그래프보다 실시간으로 뭔가 그려지는 그래프를 그리고 싶거든요. 지금은 데이터가 누적이 돼서 그려지는 거죠. 실시간 그래프는 윈도우 사이즈를 픽스를 하고 10인승 버스가 있는데요. 처음에 버스가 딱 출발했을 때는 비어 있죠. 첫 번째 손님, 두 번째 손님 쭉쭉 태우다가 열 번째 손님까지 딱 태웠습니다. 그러면 11번째 손님이 탔을 때는 제일 처음 탔던 손님은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외부에서 지나가는 버스 창문을 봤을 때는 한 사람이 들어가고 한 사람이 나오고 한 사람이 들어가고 한 사람이 나오고 그러면 그것을 유리에 보이는 손님의 키를 그래프의 Y 좌표라고 봤을 때 우리가 관찰하기는 항상 버스 크기 10개의 윈도우가 시프트가 되면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겠죠. 지금은 상당히 그래프가 너저분하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라 데이터가 지금 하나 추가가 됐죠. 그 다음 이거를 체크를 하는 겁니다. 데이터셋의 개수가 윈도우 사이즈를 초과했는가? 버스가 아까 10인승인데 데이터가 10개 이상 지금 들어온 상태인가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 구문을 쓰려면 만약에 차트 1에 들어있는 시리즈 0번째 거에 현재 이 포인트들의 카운트 컬렉션의 개수가 윈도우 사이즈가 일단 10이라 하겠습니다. 10개 이상인가? 제일 먼저 탄 손님을 내리게 한다. 이 구문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것은 차트 1. 시리즈 0의 포인트에 점 찍어보면 remove at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인덱스로서 그 데이터셋을 하나 날리는 그런 펑션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우리가 배열적인 그 순서로 봤을 때 배열은 0, 1, 2, 3, 4 순서로 쭉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 탄 손님은 0번째에 있겠죠. 그리고 그 손님을 0번째에서 빼게 되면 전부 다 이렇게 몽땅 앞으로 밀려오게 될 거니까 그 다음번째 0번째 손님은 내린 손님, 그 다음 탄 손님은 이런 순서로 되는 겁니다. 오더가. 그럼 꼬리가 하나 잘리게 될 건데요. 여기까지 했을 때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죠. 10개까지는 아마 잘 그려지게 될 건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10개까지는 그려지는데, 10개 이상부터는 꼬리가 없어지게 될 겁니다. 손님이 내리기만 내릴 거예요, 아마. 자, 이제 손님이 내리죠? 손님이 내리는 거에 맞춰서 우리가 관찰하는 움직이는 버스에 맞게 카메라 위치를 조정을 해줘야 되겠죠. 지금 버스가 이렇게 지나가 버리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치를 바꿀 때는 우리가 차트 에어리어를 손을 대줘야 됩니다.
그래프 축에 관련된 부분이니까요. 자, 그래서 손님 내리는 것까지는 끝났고, 여기서 버스를 바라보는 카메라의 시야를 조정한다. 요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 부분은 제가 차트 에어리어라고 했죠. 차트 에어리어도 여러 개 컬렉션 타입이기 때문에 그 중에 첫 번째 것에 X축에 관련된 부분에 민맥스, 미니멈하고 맥시멈 값을 조정하면 그 값을 시프트를 시켜줄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맥시멈 값이 여기서 뭐냐? 맥시멈 값은 현재 가장 큰 X는 이 값이죠. 그 증가하고 있는 X 값. 그래프가 한칸 시프트 됐을 거니까 X 값도 하나 증가했을 거고, 그 X 값을 항상 맥시멈 값으로 이렇게 잡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미니멈 값은 차트 에어리어의 X축의 미니멈 값으로 현재 지금 데이터 셋 중에 가장 과거에 탄 손님이 X 좌표가 몇인지를 보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축은 차트 에어리어지만 안에 들어가는 값은 제가 시리즈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런 구분이 들어가는 겁니다. 차트 에어리어가 아니라 시리즈의 포인트들 중에 가장 첫 번째 것의 X 값을 미니멈 값으로 한다. 이렇게 지정을 했을 때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제 그래프가 자, 쭉쭉쭉쭉 그려지고 있죠. 자, 그럼 의도적으로 제가 온도를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으로 감싸가지고. 올라가려나 잘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죠. 제가 뭔가 그래프가 밀리면서 그려지고 있다라는 느낌이 생기죠.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그리게 되면 문제가 디폴트로 세팅되어 있는 그 Y 값의 그 범위가 뭔가 고정이 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전략을 한번 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현재 들어있는 데이터셋 중에 가장 최대 값을 한번 찾아볼 건데요. 현재 버스에 타고 있는 손님 중에 가장 키큰 사람의 키가 몇이냐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루프를 돌릴 건데요. 루프의 종료 지점은 차트 1의 시리즈에 데이터가 들어있는 시리즈의 포인트들의 개수만큼 돌리면 되겠고요. i가 하나씩 올라가면 되겠죠. 이렇게 쭉 회전을 하면서 맥스 값을 찾는 겁니다. 맥스 값 찾는 거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지금 데이터 y가 더블이니까 더블로 선언을 해서 그 다음 맥스 값 찾는 방법은 이렇게 하면 되죠. 내가 생각하고 있던 값보다 더큰 값이 있다면 그 값이 맥스 값이다. 이게 맥스 값 찾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는 이 맥스 값이 최대 값으로 알고 있는데 그 값보다 루프를 돌고 있는 그 값이 더 크다면 그러면 그 값을 찾아야 되겠죠. 시리즈의 포인트의 i번째 포인트에 들어있는 그 y 값이 이 값이 그 안에 들어있는 y 값이 내가 생각하고 있던 맥스 값보다 더 크다면 그 값이 맥스 값이죠. 그리고 맥스 값에다가 요 값을 대입을 해줘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루프를 쭉다 지나게 되면 어쨌든 간 맥스라는 값 안에는 현재 타고 있는 승객들 중에 가장 키가 큰 손님의 값이 들어있게 될 거고요. 이 값을 기초로 해서 차트 1의 축, 차트 에어리어의 Y축의 맥시멈 값을 아니면 이게 오토로 조정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값을 그냥 줘버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식이냐면 이 방법이 조금 상그럽다면 나는 온도를 0도에서 50도까지를 유효 범위로 하겠다라고 하면
Y축의 미니멈을 0으로 놓고 맥시멈을 50을 집어넣으면 되긴 하겠죠. 근데 저는 그러지 않고 일단은 자, 이렇게 한번 집어넣어 보죠. 마진이 조금 있으면 좋을 것 같으니까 맥스보다 한 5도 정도 위에 그래프가 여유가 있게 다시 해보죠. 자, 그럼 이렇게 그려지게 될 건데요. 온도를 다시 한번 올려보죠. 그래프가 쭉 올라가고 있는데 올라가는 그 주기에 맞춰서 Y축의 레인지도 자동으로 이렇게 조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비포 애프터를 제가 좀 비교를 해드릴 수가 없겠네요. 자, 아무튼 온도 그래프 그리는 거 다 끝났으니까요. 이 부분 다시 원래 위치로 자 집어넣도록 하고 자 한번 보도록 하죠. 모든 값이 다 날라온다 그죠? 온도, 습도값 날라오고 그거에 대한 그래프가 개별적으로 그려지고요. 그 다음 미세먼지 센서값 측정되면서 그 값으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미세먼지는 지금 랜덤 값이라고 일단은 했습니다. 그 다음 이산화탄소 센서 값으로 그래프 그려지고 모든 게 다 잘 돌아간다 그죠? 그래서 109편은 이게 최종 결과물 되겠습니다.